그다음에 또뭐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문제점 같은 것, 사례 같은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험 기관에서 이제 뭐 말로만 하자면 의무보험 기관이 중복되게 되면은 정계약 보험사에서 해주고 후계약은 책임이 아직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의무보험 중복보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의무보험만 두개 들었는데 중복이 됐어요. 그런데 손해액 자체가 합산을 해야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앞에만 해주고 뒤에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 이 보험료에 좀 보험료를 내는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냐, 뒷계약이 이런 좀 문제가 남기도 하죠. 자, 그런 문제. 그 양도 한번 봐볼까요? 양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의무보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의무보험 인수담보 특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판결과 약관과 자배법 내용이 세개다 다르다는 거,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개다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약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끝난 날이 언제냐면 2021년 5월, 예를 들어서 뭐 20일이에요. 5월 20일에 끝나요. 2021년 5월 20일 날 끝나는데, 5월 10일 날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일로부터 며칠 동안, 15일 동안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이 만들어진다는 게 대법원 판례. 그런데 여기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하고 자배법에서는 뭐냐? 정계약을 그냥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새로. 아, 새로 이 보험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정계약을 승계하려면 이것밖에 승계를 못 하죠. 며칠간이에요? 10일간 승계하고 이 뒤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험이 끝나버리는 거죠.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은 15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험이 없어지는 거죠. 약관에도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신계약서래요. 여기 보험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15일 동안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생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약관과 특약은 아 특약과 자배법은 정계약을 승계한다고 돼 있고 대법원 판결은 정계약을 승계하고 신계약 새로 15일 보험이 생긴다라고 돼 있는데 둘중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건지 네? 무엇이 옳을까요? 이런 내용들 저는 문제가 많이 될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문제도 별로 안 생겨 지금 잘들 해결하고 있는 게 신통하기도 합니다. 물어보면 별로 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은 잘 돼. 아, 이런 문제 알고 있으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약관하고 약관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기간이 있어도 전부 면책을 시켜야 돼요. 대법원 판례면 다 부책을 시켜야 되고 지금 약관을 따르는지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관은 분명합니다. 정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자배법도 정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지, 환급.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기준 한번 가보자. 자,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뭐 보면은 여러분들 위자료 청구권자가 얼마나 웃기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약관상 위자료 청구권자가 얼마나 웃기게 되는지 모르죠. 위자료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그렇게 되면은 자, 부모, 처, 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위자료가 지금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처에게 얼마를 주냐면은 처에게 상속 지분만큼 준다고 그랬으니까 1.5대 1이니까 6848 4,800만 원을 주고 그러죠? 48에 32 아들한테는 3,200만 원을 주고 부모에게는 위자료를 안 줍니다. 약관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송이 가게 되면 부모에게도 고유 위자료가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처자가 보미사로부터 4,800만 원, 3,2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어요. 부모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 다 합의가 끝나면 부모가 보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 안 줄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개정 당시에 약관 개정 담당자들하고 직접 회의를 하는데 저하고 예, 유선 통화를 해서 스피커폰을 해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 나중에 부모에게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부모가 위자료 청구를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거기서 제가 직접 드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추가로 청구하면 아 그러면 드려야죠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약관 개정 취지가 부모에게는 추가로 위자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것을 그대로 사망 위자료 청구자로 상속인을 하는 것이 물론 실무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뭐 형제 다 찾아야지, 뭐 장인 장모 찾아야지, 위자 또 뭡니까 위임장 받아야지 너무 힘드니 그냥 이렇게 하고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 하고 뭐 각서 받고 온다 그러는데 글쎄요 각서 써줄까요? 얼마나 안 써주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 뭐 형제도 있고요, 손자도 있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얘기해 보면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요? 위자료 중복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부상과 치료 중 사망의 경우에 사망 위자료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약관에서는 부상과 장애 위자료는 둘 중 큰 걸 하나를 장애 위자료를 준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뭘 준다는 말이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사망 위자료만 주고 있죠. 그럼 부상 위자료 200만 원 어떻게 되느냐? 1급.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안 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다뤄봤고요. 또 한 가지다. 치료 후에 장애가 생기면 둘 중 큰 것을 장애 위자료로 준다. 다만 한도가 있는 대개 대인배상 원이죠. 대인배상 원만 가입되어 있는데 장애에서 이미 장애 위자료 지급 없이 한도를 초과하면은 부상에서 부상 위자료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자, 장애 1급이에요. 장애 1급인데 총 손해 1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위자료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위자료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상실 수익액하고 그 다음에 가정 간호비가 이미 1억 5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위자료 없이도 이미 1억 5천이 넘어갔으니까 위자료를 안 준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부상 1급이에요. 부상 1급이면 한도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은 위자료가 얼마냐면 200만. 나머지 해보니까 2천만이에요.
합해서 2,200만 원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뭐라 했냐면 부상과 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것을 장애 위자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1억 5천만 원에 위자료가 포함됐다고 해석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 손해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5억. 5억 중에서 상실 수익액 3억,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위자료는 지급이 안 된 거야 지금. 여기 1억 5천만 원. 그렇다면 위자료가 지급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위자료를 줘라 해서 여기에서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부상 위자료 포함해서 2억 2,200만 원을 주라는 것이 현재 약관의 내용이 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장애 위자료를 못 준 형태니까 대인배상 원만 가입돼 있을 때예요. 부상 위자료라도 줘라라는 것이 그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 1급인데 총 얼마냐면 총 손해가 하여튼 1억 뭘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위자료가 얼마가 포함됐냐면은 위자료 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장애 1급 위자료가 지금 6,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00만 원만 지금 지급돼서 그래서 한도가 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6,700원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장애 위자료가 지급됐으면 이제 부상 1급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위자료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천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데 약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애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죠? 또는 둘 중 높은 것이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인정을 해봐야 한도 책정이 끝이야. 그러면 여기 위자료 없이 2천만 원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여기에서 100만 원을 줬으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경우도 200만 원을 안 주고 2천만 원만 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경우에는 따로 2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100만 원 줬으니까 빼고 100만 원을 또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관은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콕콕 집어서 다 체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봐볼까요? 아, 그 다음에 대물상에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글쎄요. 앞으로는 대물사고에 있어 원래 대물사고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으면 해주는 건데 개가 죽었을 때 지금까지 개 위자료 안 주잖아요. 주인 위자료 안 주는데 개가 죽었을 때 주인이 슬프지 않을까요? 애완견 죽었을 때? 이제는 누구나 다 슬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었으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애완견 같은 거 이런 좀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완견이 죽으면 앞으로는 개가 죽으면 개값만 줬는데 위자료도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 문제랄지 이런 것들 많이 좀 사례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문제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실상계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과실상계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약관상 과실상계 방법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 약관에서는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 2하고 과실상계 방법을 분류를 해가지고 대인배상 1 과실상계 방법 대인배상 2 과실상계 방법을 항목을 달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인배상 1 과실상계 따로 하고 대인배상 2 과실상계를 지금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인배상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대인배상원에서는 첫 번째 부상 따로 과실상계해서 최소한 치료비, 간병비는 전액 다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장애를 포함시켜서 과실상계 하지 말고 부상만 따로 과실상계를 해서 치료비, 간병비 다 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 약관에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안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는 장애대로 따로 해가지고 과실상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요. 장애가 아니고요. 사망. 사망은 사망대로 따로 하라. 그러니까 사망 따로 부상 따로 과일상계를 하라고 아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만약 2천만 원에 미달하면 최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다고 말해요. 합해서 과일상계란 말은 분명히 없어요. 대부분 판결도 약간 부상 따로 사망 따로의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장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대인배상 1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인배상 2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망, 부상, 장애를 합산해서 곱하기 과실 상계를 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달하면은 치료비, 간병비를 다 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인배상원에서는 부상만 따로 해가지고 치료비, 간병비 다 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실상계 방법이 대인배상원하고 2하고 분명히 따로 돼 있으니까 약관대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려면 아예 같이 지금 실무에서는 이것도 다 이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것을 합해. 왜 실무하고 약관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려면 왜 이렇게 분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해설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